소주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 문헌의 성장기 1948년이고요. 12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주보다는 소주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쌀알기 3숟가락, 소주 50ml, 물 1L, 오미자즙 30ml, 꿀이나 설탕 200g, 소금 약간, 이렇게 해서 요 소주가 들어가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급을 하는데요. 소주 음미는 후식으로나 아참으로나 술상에 놓아 과히 취함을 막기 위해 술 들기 전에 먹거나 하는 별식이다 해서 특이해서 부분을 넣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쌀알기를 넣고 한 소끔 끓인다. 2. 오미자즙, 설탕, 소주, 소금을 넣고 살짝 끓여 식힌다. 쌀을 지을 때 부스러기, 부스러져 생긴 쌀알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쌀알기를 만들어 두고 씁니다. 즉, 쌀을 씻어 말린 것을 맷돌에 타고 굵은 채로 쳐서 가루를 빼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해서 어떤 죽을 끓이는데 소주, 오미자즙, 설탕, 소금, 근데 소주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소주 오미를 언급한 것입니다. 맷돌째 냄비가 필요합니다. 소주 특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59페이지 소주 특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엽쌀과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가루를 낸다. 2. 고운 누룩가루와 끓는 물을 함께 섞는다. 3. 넣은 지 사흘 만에 찹쌀을 밥줘서 씻거든 전에 만든 밑과 합하여 덮은 지 7일 만에 혼다. 4. 물을 12번만 바꿔주면 맛이 평평하고 순하며 8에서 9번을 바꿔준 맛이 극히 맹렬해진다. 방법 2입니다. 1. 누룩가루와 끓는 물을 식혀서 버무려 항아리에 넣는다. 2. 이튿날 아침에 맵쌀을 가루 내어 쪄서 손으로 덩이를 잘게 풀어식힌다. 3. 누룩 담갔던 물을 체에 받쳐 찢기는 버리고 함께 빚는다. 4. 빚은 지 사흘 만에 맵쌀과 찹쌀을 씻어 담갔다가 가루 내어 물에 섞어 솥에 붓는다. 5. 살을 한번 끓여내어 식히고 물을 끓여 식혀서 누룩가루와 전에 만든 쌀가루 물을 모두 다 섞어 고르게 한다. 6. 그 이튿날 또 찹쌀을 깨끗이 씻어 담갔다가 쪄서 식거든 전에 만든 밑과 쌀가루 물과 함께 다 합합이는다. 7. 빚은 지 5일 만에 이에 익으니 이를 걸러서 찢기는 버리고 고아서 15복자를 내리면 맛이 맹렬하고 20복자를 내리면 익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 소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일기 저자미상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른바 소음주라는 것은 소주가 아니라 빚어서 만든 것인데 엷은 황색이었고 맛이 매우 담담하여 하여 1만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귀한 손님이 와서 음식을 갖출 적에는 반드시 이 술을 내놓았으니 종일토록 주고받아도 실수한 바가 없음을 취하였고 또 마시지 못하는 자가 없음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한 잔의 값은 50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조리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록상에서만 나와 있는 술이 되겠습니다. 속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에 두 개의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가사역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죠. 이건 별도로 큰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술은 정월에만 담그고 나머지 달에는 술을 빚지 않는다. 이 술은 반드시 밤에 담가야 하고 낮에 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철칙이 있네요. 항아리 시어통이 술 주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고요. 속리조, 조속리조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급히 쓰지 않을 때는 당분간 그대로 봉해두고 4월에서 5월에 그런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건여람 조식방 초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국을 많이 먹고 솔잎을 썰어 못이나 배주머니에 알맞게 나누어 넣은 다음 통 밑에 넣고 눌러 술을 빚으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감국을 많이 모으고 솔잎을 썰어 못이나 배주머니에 알맞게 나눠놓는다. 이 통 밑에 넣고 눌러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이 또는 배주머니 독이 필요합니다. 송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조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모양이 유득하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솔방울 한 마리를 물 3덩이로 두둥이가 되게 끓인다. 1을 식힌 후 백미 5대로 고인죽같이 쓰고 누룩 2대를 그 물 위에 풀어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